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하면 뭔가 끌려서 이러지 말고 그리고 자꾸 본인의 경험을 갖다 붙이세요. 본인의 경험.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대답과 자소서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였는데 현대자동차 왜 지원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반떼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첫 차가 아반떼였고 저는 계속해서 현대자동차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아 가면 어떡할 건데? 기아 자동차 가면 어떡할 건데? 뭐 나는 기아 자동차 뭐였지? 모르겠다. 아무튼 기아 자동차 가면 어떡할 건데? 그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긴밀히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광고에 나오는 거 말고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하면서 뭐 넥소가 출시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적 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모터쇼 때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LG전자를 내가 가고 싶은데 LG전자가 지금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LG자동차가 왜, LG전자가 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는가?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LG전자가 보여줄 가장 큰 기획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지원 동기를 딱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회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거 제일 힘드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언론사 준비생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일 힘들어요. 왜?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해요. 공정성과 공영성, 뭐 언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딱 눈에 보여요. 뭐가 보여요? 거짓말이. 그래서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들어가고 싶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미래가 보여요. 계획이 세워진다고. 진짜 안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10년 뒤에 어떤 전문인이 되었을 것 같나요? 저는 10년 뒤에 과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의 전문 마케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요. 실제 회사 면접 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군요.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 10년 뒤에는 과장이 그래 과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실무자야. 그죠? 그럼 실무자로서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냐라는 거죠. 전문 마케터가 아니라 어떤 마케팅을 해보고 싶고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래 오케이 배워왔다며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무엇을 더 공부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걸 이루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면 사실상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심이 아니게 되면은 사실상 대답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직무의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난 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살 것 같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취준생이죠? 맞나요? 취준생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학생처럼 아니면 직장인처럼? 응? 애매하게 걸치려고 하지 말고 학생 반 뭐 그렇게 걸치려고 하지 말고 직장인처럼 생활해야 돼요? 아니면은 학생처럼 생활해야 돼요? 직장인. 직장인. 여기에서 누군가가 일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고사할 사람. 아, 저는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공부하고 그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하세요 하면은 전부 다 갈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갈 것 같지? 근데 생각이 든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월요일 날 출근하세요. 라고 누군가가 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딱 하나야. 아, 좋됐다. 덜 놀았는데. 진짜로. 그 생각 들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취준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학생이라 해야지. 취준생은 언제 취업을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내 생활 패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인. 직장인. 제가 어제 4시까지 술을 마셨거든요. 4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티나요? 안 나죠? 12시간 지났어요. 뭐, 다 해독됐겠죠. 또 술 마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10시에 수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집에서 하려면 저는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집에 도착하니까 4시 40분. 씻었는데 5시. 그럼 난 몇 시간 잤어요? 2시간. 그래도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죠. 왜? 내 직장이잖아요. 학생은 오늘 짤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짤까? 돼요. 오늘 설명회야.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회야. 이런 면접 설명회야. 특강인데 어제 술을 막 4시 5시까지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특강 가지 말까? 이 생각이 들죠? 나는 직장인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아씨, 오늘 수업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그날 술을 먹든 뭘 하든 아침에 9시에는 일어나 아침에 9시에는 뭐 내가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 공부가 뭐예요? 회사에 대한 공부. 홈페이지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받아 적고 공부하고 사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농담처럼 물어요. 진짜 취업하고 싶냐? 진짜 취업하고 싶으세요? 제가 던져볼게요. 돈 많은 백수 대 취업. 뭘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취업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백수보다 취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왜 한전 들어가고 싶니? 편하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기업 들어가고 싶니? 워라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다 이거야. 공기업 들어가면 워크는 되죠. 밸런스는? 되죠. 야근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돼요. 6시 땡 하면 퇴근해요. 눈치 안 봐요. 부장 눈치. 부장은 난 조금 이따 갈게.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걔들 쿨하게 가요. 왜? 부장이 내 승진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공기업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공기업 분위기는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막 부장이 막 야 이런 거 해! 이러면 싫은데요? 하면 끝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잖아.
제가 한수원에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특강을 가서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그 무렵이에요. 탄핵 그 무렵이라가지고, 그 부장님이 약간 보수 쪽, 울진 쪽에 있어서 보수 쪽이라가지고, 이제 TV 보다가 이렇게 밥 먹다가, 박근혜 너무 불쌍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과장이, 저는 부장님이 더 불쌍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렇게 밥 먹다가, 그런가? 이러면서 밥을 막.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공기업은. 그래서 워크가 있고 밸런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라이프는 뭔데? 들어가면 될것 같죠?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내 라이프를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면, 맨날 술 마셔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도 라이프가 없었어요, 라이프가. 제가 첫 직장이 교직원이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을 했을 때왜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울면서 그랬어요. 나도 내 아들이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는 쪽에 대학교를 갔어요. 왜? 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어머니가 보고 싶잖아. 나는 서울에 취직 가면 우리 엄마는 못 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모습을.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2년을 딱 다녔어요. 2년을 딱 다녔는데 내 라이프가 없어. 기본적으로. 5시 땡 하면 퇴근이거든요. 방학 때 3시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계획을 한게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매너리즘에 딱 빠졌어요.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딱 들어가는 순간 난 20년 뒤에 내 모습이 바로 앞에 있어요, 부장. 난 20년 뒤에 저렇게 돼 있을 거야.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20대 후반에 그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딱 나왔어요. 1년 없이 2년 만에. 어머니한테 딱 얘기했어요. 보여줬지? 봤지?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소원 푼 거잖아요. 어머니만 소원 풀면 뭐해? 내 소원도 풀어야지. 그때부터 라이프를 찾은 거예요,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라이프를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격해요. 정말로.